대준님. 예. 재밌으세요, 사는 게?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 아니, 여기 대단하신 분 모시고 사느라고 재미있으시냐고. 예? 저... 예, 기준님. 어때요? 예? 아닌데. 뭐가 아니야, 아니야. 안 대단한데. 안 대단하다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대준님 위해서 노시려고 하잖아. 어? 기준님이. 예. 모든 걸 튀어 잡고서는 백백백 돌려야 되잖아. 대준님. 기준님 보면 어느 때는 참 노인네 같고, 어느 때는 정말 애기 같고 그러죠. 어? 시시때때 가지각색으로 바뀌는 게 기준님이죠. 그죠? 어? 그런 사람 비유 맞추고 지금까지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 어? 둘이 지금까지 한 입을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셔. 예? 끄떡거리지 말고 대답하셔. 여기 끄떡거리면, 네, 맞아요. 끄떡거리면 여기 안 들어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대준님은 뭐가 됐든지 간에 작년에 대준님 뭐 좋은 일 좀 있으셨어? 없었어요? 네. 응? 작년에 좋은 일 좀 있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돌풀을 차고 넘어져도 어? 작년 수전에 뭐래도 하나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없으셨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 뭐. 처포는 건 아니고 올 작년에 뭐 혹시 떨어지고 힘들었지. 작년에 대준님, 작년 말 올 초 해서 잘못했으면 관제에 엮일 수도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거 피해 나간 게 잘 되신 거야. 돌뿌리에 진짜 걸렸어도 뭐래도 얻어 걸렸어야 되는 게 대준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요? 네네. 그랬어야 되는 분이 대준님이시라고. 근데 그걸 잘 피해 나간 거네. 네, 잘 피해 나가셨어. 작년에? 네. 작년 말 올 초? 올 초. 잘 피해 가셨고 대준님은 조금 화 좀 좀 내리고 사셔. 화가 너무 많으셔. 그러다가 기준님한테 저 터져. 어? 아닌데 저 뭐 다 내려놓고 살고 있고. 예. 네. 크게 뭐 저기는 없어요. 저도. 대준님은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잘 들으셔. 대준님도 마찬가지고. 대준님은 화 좀 내려놓고 사셔. 아니요, 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뭘 내려놓고 본인 생각이라니까. 네, 있죠. 네,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껄끄러울 정도로 날카로워. 그게 대준님이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융화를 시키셔. 어? 그 날카로운 나를 갖다가 좀 무디게 좀 만드시라고. 응? 그래야지 내가 살면서 더 내가 앞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고집에 내 장사를 하고 살아야 돼. 내 사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어디 가서 누구 남 밑에서 일은 못 하시는 분이셔. 예,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사를 하고 살면서 내 직설을 갖다 좀 누르고 사셔야 되는 분이셔. 어? 그리고 두 분이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지 저거? 큰일 났네. 어? 뭐가 아니야, 아니는. 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아닌데 저는 안 그래요.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라니까. 아유, 제가 다 리모컨에 조종당하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어? 그거는 알아요. 네. 예,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걸. 그렇게 안 하면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 승질을 못 이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 분이셔. 기준님은 어디 가면
진짜 저희네처럼 이렇게 앉아서 전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성이 높으신 분이죠. 제가요? 네. 실력이 좋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얘기죠. 끼리끼리. 저도 센 편이죠. 예. 네. 둘 다 그러신 분들이셔. 그러기 때문에 딴 사람 밑에서 일을 못 하셔. 맞아요. 똑같아요. 둘이.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준님이나 대준님이나 두 분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정말 여리여리 하신 분들인데,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어떠한 큰 쇠뭉치가 왔다 갔다 하고, 어?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 뛰는 그런 스타일의 일들을 하셔야 내 직성이 풀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직성을 지금까지 누르고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셨어. 어? 그랬죠. 삶의, 네. 삶의 기복도 심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돈을 벌어도 줄줄줄 새나가고, 무슨, 어? 주머니에 빵꾸 난 사람들 마냥, 나는 금방 돈이 들어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건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돈은 들어오는데, 다 빠져나가고, 뭐. 그런 분들이 두 분이셔. 좀 모아지겠어요? 어떻게? 모으셔야죠. 이제부터는 모으셔야지. 모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정말 딴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사셨잖아. 네. 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돌아서서 보면 남는 게 없어. 그게 응? 두 분 다 좀 주변은 그만 돌보셔도 돼. 내 이익 먼저 챙기셔야 돼, 내 이익 먼저. 어? 나 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어? 주변 사람이 나 죽었다고 와서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줘야 되는 게 두 분이서 똑같이 그래 버리니까, 어? 주머니에 남는 게 있겠어? 어? 지금까지 그렇게들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어? 그래 놓고 나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대준님한테 여쭤볼게. 대준님, 주변 사람이 누가 와서 어? 나 좀 도와줘라고 도와주고 나서 좋은 얘기 들으신 적 있어? 없죠. 맨날 안 좋은 소리는 더 듣고 그 사람하고 연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네, 맞아요. 좋은 얘기 들은 적이 없어. 친구하고도 인연 끊었고, 네. 금전적으로나 모든 걸 이렇게 또 제가 도와줬었는데도 네네. 인연 끊었고, 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두 분의 삶이 그래요. 인생이. 기준님도 옆에서 톡톡 하고 있어요. 아니, 와이프도 아니까 친구랑 인연 끊어지고 그렇게 네. 제가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뭐 금전적으로나 힘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오히려 나중에는 더 저한테 면목차게 그렇죠. 저도 이제 아 이거는 아닌가 네. 같구나. 나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네. 하고 확실히 이제서 이제 와서 야, 좀 어떻게 보면 기가 얇고 좀 사람 좀 잘 믿는 스타일이었는데 기가 얇고 네. 사람을 잘 믿는다기보다 대주님처럼 정말 뭔가를 끊어내고 그러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정말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그러신 분이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그걸 끊어내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 쉽게 태어나셨어. 어? 그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보면 돌봐야 되고 내가 죽었지만 그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되는 분이 대준님이셔. 네, 맞아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네. 우리 내가 그래요. 우리 내가. 당장 내 이익을 따지고 그냥 저기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다 팽개치고 먼저 그렇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못 일어서는 이유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세라고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런 시간에 더 벌었으면 또 뭐 자 보세요.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뭐 스님 팔자십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사세요? 그냥 남을 위해서 빌고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네들도 남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직성이에요. 뭐 크게 뭐 저기도 저도 뭐 지금은 작년에도 차 사서 하던 것도 다 집어 던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직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때가 아니라 뭐 좀 있다가 향후 진짜 말씀하셨듯이 남 밑에서 저는 일을 못해요. 아 일을 하지를 못해요. 네, 누가 뭐 시키는 것 자체가 싫은 걸 뭐 네. 내가 시키고 살아야지 네. 어? 누구한테 지시 받고는 못 사시는 분이라. 어? 아니요 뭐 저한테 뭐 터치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유 그게 날카로운 부분이 네. 딱 쳐버리니까 제가 네.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네. 한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참 매몰차게 잘하는데 누가 부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잘 웃고너지고 맞아요. 근데 내가 모으고 내 가정을 이제 좀 일으켜 세우고 하려면 이제는 좀 끊어낼 거 끊어내고 그쪽으로 끊어내셔야 돼. 네? 안 그렇게 하셔도 그 사람들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응? 그러니까 좀 끊어낼 거 끊어내셔. 지금 우리 와이프도 승진 좀 죽여야죠. 저하고 살면서 많이 죽이셔야지. 그죠. 저 네. 내가 많이 맞추는 거죠 지금. 제가 두 분 다 마찬가지야. 두 분 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칼날이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분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용하다니까. 네? 둘이 이혼을 했어도 골백번호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잘 붙어 있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참 용해. 네? 끼리끼리 잘 만나서 그래. 근데 기준님.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부터 시작해서 꿈 좀 많이 꾸시죠? 작년에는 모르겠고 요새 좀 최근 들어서 요즘에 또 많이 꿔요? 요즘에 좀 많이 꾸는 거 작년에는 그냥 일 다니느라고 일 다니는 거 꿈꾸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일이 힘들어서 그때 일이 힘들어서? 그래, 막 드라마 때랑 그때 그때 꿈꾼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겠지.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뭐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일 다니느라고 뭐 꿈을 꿨네 그런 거를 꿈으로 참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기억을 늘상 못해서 늘상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개꿈인가? 하고 지워버리고 하니까 어? 그린 거지. 기준님 참 꿈을 잘 꾸시고 많이 꾸신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어? 참, 진짜. 집안으로 봐도 양쪽 집안다. 어? 양쪽 집안다. 참 많이 빌고들 살던 집안이에요. 어? 참 잘 닦여져 있는 집안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섰어야 되시는 분들이세요. 두 분 다. 근데 정말 잘 참고 잘 버티고 모르니까 거부해 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진짜 어디 가시면 두 분 다 왜 오셨어요? 나가세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뭘 점을 보러 다녀.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 똑같거든 인생이. 이제는 올해 지나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질 테니까 좀 힘 좀 내고 사셔. 그러고 대주님은 하고자 하는 일 생각했던 거 그거 하셔. 그 일 하셔.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대주님이나 기주님이나 똑같아. 답을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이라 그냥 49대 51이야. 51로 답은 정해놨어. 정해놔놓고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야. 맞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어? 근데
그 처음에 내렸던 그 답으로다가 사세요.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죠. 설령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 정도로 직성들이 세신 분들이죠. 내가 이게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질 않으셔. 아시겠어요? 그렇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거네, 저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은 다른 사람 밑에서 어떠한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튀어나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라. 그래야 내가 좀 살아도 정말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근데 신랑이 음식 쪽으로는 없는 거죠? 뭐가 없어요? 식당 한다고. 장사 쪽으로 한번 해보죠. 예, 괜찮아요. 장사 쪽으로 와이프하고 성취가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장사 쪽으로 좀 하려고 많이 했는데 와이프로도 싫어하고 하니까. 왜냐면 와이프도 성격이 그거 알고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거 저도 못하고 와이프들을 아니까. 맞아요. 저희는 다 알아요. 서로를. 네. 그래서 하다못해 편의점을 같이 직원 두지 않고 둘이 하던가 아니면 닭집을 체인점을 하던가 국밥집, 순대국밥집을 하던가 그렇게 하자고 한번 했었거든. 해도 안 되고 결국엔 또 다 없이고 그거 뭐라도 했었으면 지구라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게 쓰는 거 만져보도 하고 다 없애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앞으로도 그렇지만 뭐 제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있어요. 네네. 근데 서로 살면 같이 뭔가가 이렇게 성격을 마주쳐야 같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판단은 빠른 네네. 스타일이거든. 네네. 내가 아니다 싶은 건 바로 네네. 이렇게 하고 네. 작년에도 제가 관광버스 사서 하던 거를 작년 저거 10월 달부터 징징거렸거든 와이프한테. 아 네. 그거는 때를 잘못 맞추신 거지. 네 때를 잘못 맞췄는데 나는 빨리 집어 던져야 된다. 네. 이거 이렇게 해다가 아, 잘하신 거예요. 내가 나는 돈이 더 계속 눈덩이로 20만 늘어나니 던져야 된다 해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판단은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올 3월 중순에 그냥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손 털고 나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이익이다 하고 집어 던져버렸지. 그리고서 한 50 전에는 다시 내가 그거를 사서 하더라도 그 전에는 생각이 없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온 거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날카롭잖아요. 좀 이렇게 하고서 근데 저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싫으면 저는 또 막 확 이렇게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워낙 세니까 저도 근데 그 상대방도 그래요. 그 상대방도 저하고 막 엄청 부린 성격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잘하니까 고집도 세다는 거 알고 있고 서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싫으니까 나는 이제 회사를 또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 중인 거예요. 아니 옮기는 거는 올해 이동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동수가. 올해까지는 없어. 내년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이동수는 없으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딴 사람 밑에서는 사실 일하기는 정말 힘드신 분들이셔. 근데 아까 뭐 음식점 말씀하셨잖아. 음식점은 사실 좀 위험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분 다 상당히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밖에 나와서 손님을 뭐 받아들여야 되고 손님이 오시면 인사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두 분 다 그러지는 못해. 예? 그러니까 대주님이 어떤 칼을 들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거기서 밖으로 안 나오고 딴 사람이 그걸 대신해준다 하면 괜찮아요. 그걸. 그러고
대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셨지. 음식 좀 하세요. 아니, 집에서는 잘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식당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되시니까 되시니까 하라고 그런 거지. 아 저는 저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거 밥 못 먹겠어요. 네. 제가 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저는 저는 그 정도다 싶으니까 아니 근데 장사를 해도 둘이 같이 있으면 더 싸울 것 같은데 꼭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게 대주님 입장에서는 기주님하고 같이 하자는 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어? 지금 시국에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 그러고 두 분 다 어디 가서 남 밑에서 일도 못 하시는 분이 뭔가를 두 개를 차려놓고 할 수는 없잖아. 하나를 가지고 공동해서 같이 운영. 아까 편의점 말씀하셨죠? 그것도 괜찮아요. 뭐 기주님이 낮에 하시고 대주님이 밤에 하시고. 그럼 둘이 마주칠 일이 없거든. 같이 하는 게 싫은데. 마주칠 일이 없잖아. 서로 너는 지금 하던 대로 하고. 같이 하고 꼭 안 좋은 거는 다 나 때문에라고 하니까. 아 잘못된 거는 기준님 때문에 그렇다 하고 기준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준님 또한 잘못된 거는 대준님 때문에 핑계를 댄다고 서로. 어? 그러니까 둘이 쌤쌤이야. 나는 솔직한데. 아니 저기 내년에 우리 방 이렇게 끝내는데 어떻게 이사 갈 거야? 어떻게 이사할 수 있어요? 네네 내년에는 있어요. 있어요? 네네. 이사할 수 있어요? 네. 내년에는 이동이 있으셔. 근데 올해는 이동이 없으셔. 내년이 계약이 끝나는 달인데 네. 주인집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면 네. 저는 나오려고 마음을 네. 먹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네. 좋은 일이 없다 하세요. 거기 들어가서. 어디? 이 집에 네. 들어가서? 네. 나와야 되네요. 네. 근데 이동수에 뭐 이직도 이동수라고 하고 그렇죠. 이사도 이동수라고 네네. 하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다 하셔도 돼. 내년에는 그래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직해도 네네. 네. 그리고 좀 뭔가를 좀 시작들을 좀 해보셔. 내년에는? 네 올해까지 많이 참으셨잖아. 참았지. 네. 지금까지 뭐 벌리려고 했던 거 많이들 좀 참고 사셨잖아. 이제는 좀 벌리셔도 돼. 저기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홀로 계시는데 전세가 좀 연로하시고 네, 네, 네. 아버지랑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하고 저희가 아버지를 막내인데 막내인데 우리한테만 네. 니네가 자기가 얘기해봐 자기가 얘기해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형님하고 누나 어떻게 아주버님하고 누나도 있는데 굳이 우리 막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77이요. 딱 되셔. 죄송하지만 많이 힘드실 텐데 들어가서 살면? 네. 그렇죠. 괜찮으시겠어? 나는 안 돼. 아니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그...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아버님은 편하니까 아버님이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좀 와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는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삶으로 인해서 두 분이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깨지거나. 네네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저도 그거는 예상했던 거예요, 저도. 네. 우리도 저 반 그런 네. 저, 그 직성이 네네네. 있어서 대충은, 아니, 아버지는 우리를 두라라고 하는 건데, 나하고 네. 완전히 깨지라고 네네. 하는 거고, 네. 어쩔 수 없겠네요. 아버지는 못 모시는 걸로. 그냥 자주 좀, 예. 다니시는 건 괜찮아. 자주 좀 찾아뵙고, 자주.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거는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네네네네. 원체 세 분이 같이 모여 있으면 셋 다 대장이라 1등이 없어. 그래서 셋이 뭉치지를 못해요. 네, 어쩌다 가는 건 좋아도. 네네. 그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어른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뭐 셋 다 대장인데 뭐 내가 대장인데 뭐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안 그래요? 나는 대장 안 했어. 우리 아이고가 저대로 아니 진짜 잘 맞아요. 네. 제가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인정해야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건 좀 그립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좀 시작을 한번 해보셔. 응? 이제는 곧 때가 되셨어. 무르익어서 때가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고 지금까지 정말 그 판란을 잘 참고 오신 게 참 용하시다 용하셔. 몇 번은 이게 깨질 위기가 예. 많이 있었죠. 네. 그 진짜 깨지는 것도 깨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 같은 성격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훨씬 좋죠. 네, 둘 분 다. 맞아요. 죽으려고 했었고 저도. 두 분 다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에 네. 좀 그런 고비가 몇 번 있었으니까 네. 저도 두 분 다 참 많이 좀 빌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죠. 여기 근처에 사시면 어디 사셔? 전 두정동이에요. 두정동? 네. 그럼 가깝잖아요. 어? 때때면 오셔서 좀 빌고 사셔. 저 향이라도 피고 절이라도 하고 그러고 사셔. 향 키우고 뭐 절하고 한다고 어?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제가 법당에 있고 다른 일 없이 뭐 국당에 안 나가고 법당에 있으면 오시라고 하면 오셔서 좀 빌고 그러고 사셔. 알겠습니다. 그럼 좀 편안하실 거야.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예.